갈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. 아, 근데 이거 좀 부자연스러워요. 자, 그 꽃배 말고 제비가 어떻게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왔어요. 잡혀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이제 경찰관이 신문을 하는 거야. 그 제비한테 당신은 하는 일이 뭐냐고,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저기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말을 잘 못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아니 제 직업이 뭐냐고 빨리 얘기하라고, 여기 얼른 작성해야 되니까. 그래가지고 아, 조그만한 그 일을 하고 있다고. 무슨 일이냐, 뭐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상업을 하고 있다고. 네,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했더니 아, 네 고추 장사 하고 있어요. 고추 장사. 그래서 고추 장사 이렇게 보고서. 그랬더니 이제 다음 번 옆에 있는 그 꽃뱀한테 아우 교장님 무슨 뭐가 터졌네. 뭔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그 저기요 그 꽃뱀한테 물었어요. 그러면 아줌마는 무슨 일 하고 있냐고. 저도 뭐 조그만한 장사하고 있어요. 뭐냐고 구체적으로. 그러니까 우물우물 하다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저또 이제는 경찰이 답답하니까 빨리 해야 되지, 얼른 되지, 구체적으로 말하라. 그러니까 네 조그마한 구멍 가게 하고 있어요. 일단은 얘가 박수. 부자 선생님이 웃으니까는 이 얘기가 생각나네. 이거는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게 저기 얘기 안 하는 건데, 할머니가 이제는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. 그래가지고서 목욕탕을 갔는데, 예, 손자였잖아요. 그래서, 할머니, 저기, 엄마, 아빠한테, 이거 내 거,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,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. 이거 뭐예요? 그랬더니, 아유, 그래? 이건 꽃이요. 그러면서, 아이고, 귀여운 내 새끼. 꽃이도 귀엽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러면은, 아빠 건 뭐예요? 뭐라고 하는 거예요? 그랬더니, 뭐라고 그랬어요? 아, 그거, 조시요. 그 영상이 어렸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이니까, 조시라고 한다. 그러니까, 그래요? 그럼 할아버지 거는 뭐예요? 그랬어. 근데 뭐라고 해? 뭐라고 내가? 나 그거 처음 듣는 건데, 재밌네. 그래요? 아, 뭐라고. 그건 존도 아니야! 무슨 거니까? 박수!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네, 엄청 자연스럽게 발전하시네요. 정말 잘하셨네요. 네, 잘했습니다.